디지털 세상에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아티스트의 작품이 800억 원에 팔리고 유명인의 트위터 한 줄은 2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심지어 1년치 방귀 소리를 녹음한 파일이 49만 원에 팔리기도 했죠. 이게 모두 NFT의 존재 때문입니다. 그런데 NFT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블루타 하이팅신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NFT의 세계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풀어드립니다. IT 지금 막 내 트위터를 만들었다. 2006년 트위터 창업자 잭 도시가 자기 트위터에 쓴 첫 글입니다. 그가 별 생각 없이 썼을 법한 이 트윗이 최근 경매에 무려 28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바로 NFT를 통해서 말이죠. 트윗 한 줄이 28억 원에 거래되는 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싶은데 지난해에만 NFT로 거래된 디지털 자산의 값어치가 총 3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거품이든 아니든 여러분들이 NFT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암호화폐란 말이 나오면 무슨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투기, 거품 이런 말이 연상될 겁니다. 그런데 암호화폐의 일종인 NFT가 비싸게 거래되는 건 여타 암호화폐의 거품 현상과는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NFT가 뭔가요? Non-Fungible Token의 줄임말인데요. Fungible이 대체 가능하다는 뜻이니 Non-Fungible은 대체가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먼저 알아야 할 건 이 펀지블이 갖는 함의입니다. 돈이 갖는 재미있는 특성은 무엇인가요? 내가 가진 천 원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천 원과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펀지블입니다. 비트코인 한 개를 다른 비트코인과 바꿔도 가치는 안 바뀌죠. 돈이란 자산이 갖는 일종의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NFT는 좀 다릅니다. 내가 가진 NFT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NFT는 그 가치가 같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NFT가 디지털 자산이긴 하나 엄밀히 말해 화폐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NFT를 현실 세계에 비유하면 뭐랑 비슷할까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특정 필지와 건물을 누가 소유했고 또 누가 살고 있으며 누가 살았었는지까지 등본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NFT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특정 디지털 자산의 권리를 갖고 있고 이 자산의 가치는 얼마인지 어떻게 주인이 바뀌어 왔는지 기록되는 디지털화된 문서가 바로 NFT입니다. 우리는 물건을 살 때 돈을 주고 물건을 받습니다. 이건 현실 예술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술품을 사면 저는 물리적으로 그 예술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NFT는 좀 다릅니다. 파일이 딸려오는 것도 아니고 뭐 종이 증서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그 자산의 디지털화된 권리가 NFT에 기록되는 겁니다. 개념적인 오리지널리티만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디지털 자산은 쉽게 복제할 수 있는데 그럼 왜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냐 라는 거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NFT는 블록체인 기반이라 기술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결정적으로 디지털 작품이라도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방탄소년단이 그림판으로 그림을 그려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만약 이 작품을 NFT로 판다면 그걸 사려는 사람이 있겠죠. 거래되는 순간 방탄소년단은 그 자산의 소유권을 산 사람에게 이전하게 됩니다. 자산의 가치가 형성되고 NFT는 그 권리를 이전하는 수단으로서 작동하는 것이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특정 디지털 예술 작품에 숫자를 붙여 여러 개를 NFT로 파는 겁니다. A라는 작품이 있다면 1번 에디션 NFT는 100만원, 2번 에디션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팔 수 있다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작가들이 예술품을 파는 방식과 매우 비슷하죠. 이런 이야기를 듣자니 근본적 의문도 따라올 겁니다. 과연 1년치 방귀소리를 50만원에 파는 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917년 마르셀 듀샹은 시중에 파는 소변기에 몇 글자 찍찍 써놓고 전시회에 내놨습니다. 이게 예술이냐 라는 말이 당연히 나왔는데 1999년 뉴욕 소더비에서 이 작품은 무려 1700만 달러에 낙찰됐죠. 물론 NFT에 거품이 낀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일례로 800억 원짜리 NFT 작품을 산 메타쿠바는 NFT 펀드의 창립자라고 하고요. 또 잭 도시의 트윗을 낙찰받은 시나 에스타바도 암호화폐 기업 브릿지 오라클의 대표입니다. 그들이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NFT가 디지털 거래 방식의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을까요? 아니면 암호화폐에 또 한 번의 거품을 일으키려는 세력들의 작당모일까요?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블루토 아이팅신소, 다음 시간엔 NFT를 어떻게 만들어 사고 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IT 응신소 다음 이 시간에